이세진 씨. 네. 2013년 5월 29일에 솔직했던 그 사건 이후로 라스 처음 와보는 거잖아요. 와보니까 아, 어때요? 뭐 일산에서 상암으로 옮기긴 했는데 세트가 그대로라서 되게 편하고 되게 형들 봐서 좋고 그래요. 아니 근데 그때 많이 좋고. 근데 아. 우리 같이도 했었어요. 같이 했어요. 다섯 명 라스가 다섯 명일 때가 또 있었거든요. 맞아 맞아. 세훈이 형 있을 때 참 재밌었는데. 기현이가 좋았지. 아니 근데 저기 근데 이제 그 이게 벌써 이제 뭐 한 몇 년이야? 4년 됐나? 3년 됐지. 4년? 어떤 게? 자수한 거. 3년? 자수한 유세현 씨. 같은 공항끼리 말이야. 목술 연서가. 어? 아유. 괜찮아요, 좀? 네네, 너무, 너무 행복하고. 아, 일부러 행복한 척 하지 마. 아니, 조병이야. 그것도 조병이야. 근데 많이 좋아졌네. 많이 좋아졌어. 그런가요? 네. 어. 가정생활 행복해요?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바로 나온 거 보니까 너무 듣지 마. 바로 하면은 독판받아. 그건 아니야. 그건 아니고. 예, 너무 놀라서 바로 말해버린 거. 근데 이제 기사가 나고 김구라 씨 반응이 이제 기억나는 게 불안하게 거침없이 얘기하잖아요. 뭐라고 하셨어요? 야, 세윤 얘기 들었어. 아. 환자야. 아니요, 유세윤 씨랑 저는 그 이제 약 이런 걸로도 물어보고 그랬었어요. 그래요, 맞아요. 제가 보니까 약물에 도움을 받았죠. 아니요, 그때 당시에 제가 처방을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성욕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. 그 얘기를 듣고 성욕이 떨어지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기능까지 떨어지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에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. 아니 근데 우리 저기 그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자를 했는데 근데 그때 윤종신 씨가 조금 남다른 문자를 했다고? 여러 이제 격려 문자 비슷한 문자가 왔는데 그래서 뭐 저를 잘 알아서 그런 건지 거의 모든 문자들이 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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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굉장히 본인을 되게 자괴하는 그런 문제가 왔어요. 내가 뭐라 그랬지? 이렇게 힘들었어요? 이렇게 힘들었으면 아, 혹시 나 남아 있더라고 이런 게. 이렇게 힘들었으면 진작에 얘기하지. 네가 밥 먹자고 할 때 밥 못 먹어준 건 미안하다. 아, 그렇게, 네. 그래서 제가 답장을 킥킥킥킥. 전형적인 아이템이란. 아 그래. 있어? 야, 대단하다. 아, 내가 나한테 전화라도 한번 하지. 그리 힘들었냐? 미안해. 아이고. 얘가 형이 술 안 사줬잖아요. 죄송해요 형님. 쉬어 좀. 그려 그 한 잔을 못 먹었네. 아, 아 무슨 희한 같다. 세훈아 너 위축되지 마. 편해지면 돌아와. 아, 따뜻해. 야 이런 소변 어딨냐.